네, 아홉 번째 곡으로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지어봤어요. 이 음색 들어보시면 코스믹 리드라는 음색을 조금 조합한 건데 공간감을 이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로봇 목소리랑 조금 연상되는 것 같은 그런 기계음이 좀 예쁘게 잡힌 것 같아서 곡 제목을 트랜스포머라고 적었고요. 좀 모던락적인 느낌으로 강하고 재밌게 쉬운 멜로디로 불 수 있게 해놨고요. 중간에 이런 부분에 화음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쉽게도 장산도와 담산도가 합쳐 있어요. 음악적으로 이게. 근데 이제 저희가 화음을 장산도 아니면 단산도를 정해놓고 불 수밖에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곡에서는 화음을 틀어놓고선 직접 본인이 화음을 제가 만약에 화음을 넣는다면 뭐 이렇게 돼버려서 네, 이런 기괴한 음색이 돼버려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그냥 화음이 덧대 있는 상태로 연주를 하셔야 되고요. 딱히 이제 화음이 제가 이 C3키에 화음을 넣어놨죠. 이 넣어놓은 화음을 넣을 일은 없어요. 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썸밴드 네, 이렇게 썸밴드와 중간에 이 트리키를 이용해서 트리를 좀 해서 간단한 멜로디지만 맛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.